국민의힘 선배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는 멸종하고 지금 저희가 다시 하더라도 다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배관이라든지 이게 또 사용 안 한 지가 7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안전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이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운영됐던 겁니까? 17년까지인가요? 예, 2017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시겠는데요? 폐쇄되고. 예. 예, 이 병원이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 그리고 의료, 응급의료 기능까지 하던 종합병원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지금 금정구 안에는 종합병원이 2017년이겠네요? 예, 당시에 걸려있던 그냥 그 상태가 지금 그냥 보존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런 검진 같은 거는 금정구나 주변 분들은 다 다른 데서 받으시거나 하는 건가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도 이제 보험공단 검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고 보시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될 뻔한 거 아니에요? 한번 기회를 있었죠. 조금 놓쳤네요. 그래서 올 12월에 건정심 안건상정될 예정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건강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관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과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현안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의료 현안입니다. 먼저 부산의 의료 자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 광역시는 4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금 5,5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료기관 수는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응급의학과 필수 의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서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이런 여건입니다. 특히 또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우리 지역의 소아과 전공의가 1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충원되었을 정도로 지금 저희 필수 의료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의사 인력,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이 침례병원은 예전에 지금 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재했던 곳입니다. 이 부지는 약 4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에 이 건물은 12층 규모의 건물로서 역할을 했던 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보험자 병원을 건립하여서 이 병원을 되살려서 우리 부산시장 공약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작년 올해 계속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재논의권으로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침례병원 건물에 와 있는데요. 이제 부산은 고령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죠. 고령화되고 그리고 고령 환자들의 특징은 먼 지역까지 가시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2017년 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건 이미 약속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미 이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력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윤희룡 후보나 백 의원님이라든가 김미애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모두 여기에 힘을 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집권 여당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윤희룡 후보나 우리 백종원 의원님이나 김미애 의원님이나 정성국 의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우리 여기 곽금택 의원이나
또 부산의 딸 김민정 의원까지도 이걸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금정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우리 부산 건강국장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동부산에 없습니다. 그만큼 동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전부 다 서구에 대학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구에 있고 나머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바로 옆 동네인데 우리 아이가 소아 청소년인데 이 아이가 아프면 야간에 응급실에 갈 데가 없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응급실 대란이나 뭐 오픈런이나 소아응급 뺑뺑이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취약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가장 빨리 2020년입니까? 21년입니까? 21년 10월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거든요.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금정 구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건 정상화해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도 상당히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지난주에도 또 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재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이 보기랑 다르게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요즘 우리 시민이 더 선진화된 의료 접근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돼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2보험자병원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이 부분은 재난 상황일 때 이 보험자병원이 또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하나만 덧붙이면 또 24시간 어린이 병원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원도심 여기 동부산, 서부산 모두 균형을 이루어서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특히 우리 금정구청장 후보는 부산시의원으로 교육위원장까지도 했고 예결위원장도 했고 또 이 구의회 의장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금정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후보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부산시장,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박수영,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님,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우리 한동훈 대표님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여기 침례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의료적인 면도 그렇지만 주변 상권도 이 침례병원이 이렇게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의료적인 면도 그렇지만 저기 약국 저 간판들도 뭐 그 빗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빨리 상권도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큰 숨은 사업 중에 하나가 침례병원의 정상화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국회의원이신 백종원 국회의원께서 그 초선 4년 동안 그리고 재선이 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침례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좋은 기회에 한동훈 당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미애 간사님 모든 우리 부산시 국회의원님들이 다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반드시 구청장에 당선되어서 금정구민들이 진짜 원하는 침례병원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가 많이 내리고 멋있는데요? 진영답 없으시면 무지개 같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질문 좀 여기서 지금 바로 해볼게요. 파이팅! 자, 뭐야, 파이팅!
다녀봅시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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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꼈어?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한테 결혼하고 이제 친구 27일 금요일이었는데 밥이 없는데 지금 이 노력은 어떤 시험을 걸어놓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의료단체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정부 그리고 의료단체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 같은데라도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이 출발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보완을 지키는 게 맞겠습니다. 날씨가 또 변하네. 만약 의료계에서 참여 안 하실 경우에는 뭐 출구조리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조리라는 건 없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요. 이것도 재미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날씨에 와주신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윤희룡 후보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